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태평전통시장. 태평전통시장과 조달청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. 조달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평전통시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종 행사용품 등을 전통시장 상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, 대여섯 때문에 전국적 매출이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? 안 말해도 이제 시장 쪽에서는 이제 대형마트나 뭐 식당 잘 안 가시니까 집에서 드시려고 많이 나오세요. 아, 그런 측면도 있구나. 또 몸에 좋은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낙타나 먹고. 오케이. 전통시장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다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추석 때 이제 선물로 나눠주고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, 그러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것 같아요. 우리가 또 우리 조달청에서 뭐 차라든지 과일이나 이런 것도 전통시장에 사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노력하겠습니다. 김상규 조달청장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아, 옛날 분위기도. 예. 이 외에도 정부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로 1천억 원을,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과 관련해서는 약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